나라마다 자기의 민족악기가 있고 거기에는 민족의 슬기와 정서가 깃들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재능 있는 우리 인민은 자기의 유문과 생활 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그 나날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음악이 창조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민족의 귀중한 악기 유산들 중에 하나인 가야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봉건 국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가야도 존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야는 1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경까지 우리나라의 락동강 하류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야에는 부드럽고 심묘한 소리를 내는 현악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악기를 가야에서 나왔다고 하여 가야금이라고 불렀다. 하다면 그 가야금 제작자는 누구인지. 우르 5세기 말에 가야의 송열현에서는 우룩이라는 사내애가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음악에 저희가 기뻤던 우룩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룩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악기를 만들 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룩은 우리나라 거대 침국으로부터 전해오던 수리라는 악기와 고구려 백제에서 쓰이던 쟁이라는 악기, 이 두 악기의 기초에서 6세기 초에 가야금이라는 이런 독특한 악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룩이 만든 가야금은 12줄로 된 장방형의 다연악기로서 그 구조 형태를 보게 되면 공명통, 양이두, 담괴, 기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야금은 그 후 오랫동안 그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전해오다가 15세기 말에 이르러서 그 재료와 제작방법, 악기 규격이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가야금이 오랜 역사적 기간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특색 있는 민족악기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룩이 만든 가야금이 전통적인 민족악기들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인민들의 성음에 맞게 훌륭히 제작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룩이 가야금을 창안 제작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민족악기 발전사에서는 새로운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고 또 가야금 음악의 시초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룩이 우리나라 민족음악사와 또 민족악기 발전사에 남긴 그런 공적의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금을 제작한 우룩은 수많은 가야금 곡들을 창작했으며 많은 후비들도 기원했습니다. 우룩은 6세기 중엽에 제자 니문과 함께 가야금곡 창작과 후비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생애에 많은 가야금곡들을 창작했는데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12개뿐입니다. 우룩의 이 12곡에 대해서는 역사 자료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우룩은 전생애를 통하여 참된 음악을 창조하기에 힘썼다. 그가 초기에 지었다는 공명만 보더라도 12곡 중에서 3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야곡의 지방 고유 명칭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룩의 창작이 백성들의 생활과 나서 자란 고향의 자연 풍토와 연결된 풍속적이고 향토적인 곳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그가 가야금 제작자일 뿐 아니라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륵은 인생 말년까지 복지, 개거, 만덕 등을 비롯한 재능 있는 가야금 연주가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수많은 곡을 창작했으며 가야금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우륵은 또한 그 이름난 가야금 연주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륵이 가야금 연주 소리는 그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사람들 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 후 13세기 전반기에는 대호향과 옥기향에 의해서 또 15세기 후반기에는 당시 이름난 가야금 명수였던 저에게에 의해서 우리 가야금은 계승되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17세기 이르러서는 직업적인 민간 음악가들의 연주 활동이 더 적극화되면서 연주 형식에서 적지 않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예, 특히 그 19세기 이름난 가야금 명수인 김창조에 의해서 그 가야금 산조가 출현하면서 민족기악 부분에서는 그 연주법과 탕작, 여기서 새로운 이런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김창조는 이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이렇게 네 개의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야금 산조를 이 창작하였는데 이 김창조가 이 창작을 가야금 산조를 이 창작하면서 민족 악기들 특히 이 조대, 고문고, 해골 비롯한 이런 다양한 민족 악기들에서 조대 산조 그리고 고문고 산조, 해금 산조를 비롯한 이 많은 이런 산조 작품들을 창작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세년년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를 자기의 아름다운 가락으로 올리던 가야금은 일제 침략자들의 구두발에 짓밟혀 초량한 운명의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순환의 서영도리 속에서 가야금은 역사의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사방에 흩어졌던 민족음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재생의 빛을 받게 됐으며 우리의 민족음악 유산들은 더욱더 빛을 뿌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민족악기 개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고 이 과정에 우리 가야금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야금은 겉모양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연주법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연주법들인 뚱기, 튕기기, 집기, 롱현이 있으며 두줄뜨기와 세줄뜨기를 비롯한 다양한 화음 연주법들과 굴림소리, 떨림소리 정말 많은 주법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연주법들은 연주 실천에서 서로 결합되어 쓰이는데 이 주법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롱현입니다. 이 롱현으로 해서 우리 가야금은 다른 악기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함을 해서 우리 인민의 사랑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기악 연주가들에게 연주에서 롱현을 잘 살려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민족악기 가야금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 속에 우리 인민의 사랑은 물론 온 세계가 사랑하는 이런 우수한 민족악기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가야금 교육은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종료난 교육체계에 따라 누구나가 다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껏 피우고 있습니다. 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많은 가야금 명수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야금은 덕주악기뿐 아니라 중주와 합주, 협주,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형식들에 쓰이고 있으며 민족기악과 배합관현악에서도 자기의 면모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우수성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습니다. 경이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의 민족음악은 오늘 끊임없이 개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과 기계, 찬란한 문화가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이 땅. 그 귀중한 모든 것을 끝없이 빛내주는 따사로운 빛발 아래서 우리 인민은 민족 문화 제보들을 세세년년 빛내이며 조선민족의 녹과 기상을 온 세상에 금지높이 떨쳐갈 것입니다.